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가 정말 정말 오랜만에 외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적은 뭐냐, 머리도 하고 안경도 바꾸고 오랜만에 돌아온 홍구 꾸미기. 머리 하면서 안경을 바꾸러 가는 거지, 최적화. 아, 왜냐면 제가 안경을 여러분들 눈을. 아, 내비가 왜 이렇게 말해. 왜 안경을 바꾸려고 하냐. 제 진짜 안경을 벗으면 이게 투명색이라서 안경이 안 보여요. 왜냐면 맨날 안경 어디 있어, 안경 어디 있어 이러는 것도 지치고. 그리고 혼자 있으면 안경을 못 찾아. 그리고 안경에 기스가 너무 나가지고 눈앞에 막 기스 자국 있으면 엄청 불편하거든. 아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취미생활로 이제 하나 더 정한 게 포켓몬 피규어 모으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근데 그런 걸 왜 모으고 싶은 거야? 그냥 자기 가방 모으는 거랑 비슷한 맥락 아닐까? 가방은 들고 다닐 수 있잖아. 피규어는 그냥 내가 언제든지 그냥 쳐다보면서 이렇게 힐링할 수 있잖아. 쳐다보는 건 안 되잖아. 만지면서 관리하면서 이제 닦고 애지중지하면서 그냥. 닦고 안 할 거잖아. 할 건데? 아니, 안 돼. 이거 잠담할 수 있어. 이번 주 1, 2월이 벌써 지나가고 있어. 왜 이렇게 빠르지? 진짜 옛날에는 시간이 진짜 안 갔거든요? 이거 알아? 뭐야? 서른 지나면 더 빠르다? 근데 20대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라고 정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 20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배 아파. 배가 항상 고파. 배가 고픈데 참아야 돼. 근데 내가 지기 형한테 물어봤거든. 응. 이게 정상이래. 항상 배고파야 된대? 왜냐면 사람이 소화시키는데 2-3시간인데 배가 만약에 계속 부르면 저녁 때까지, 그거는 과식한 거고 폭식한 거지. 계속 배가 고파야 된대. 아, 그래? 근데 왜 안 좋지 몸이? 왠지 알아? 그게 바로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자, 그래서 환기 한 번씩 씌워줘야 돼. 입에서 졸음 운전이 있는 거야. 나 운전할 때 한 번도 졸음 없어. 근데 솔직히 홍고도 못생긴 거 아닌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그러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못생겼다고? 그냥 장난으로 그런 건. 그러니까 진지하게 저보고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이 여태까지 한 명 없지만 한 명도 없었어요. 내가 뭐 눈이 작기를 해, 내가 뭐 코가 낮기를 해, 내가 뭐 입술이 못생겼어. 니는 어떡하라고. 하이미가 요즘에 그거 있잖아, 우리 옛날에 체육복 입고 찍은 거. 그거 보더니 또 찍고 싶대. 저기 살 빼고 같이 찍자. 근데 그때 진짜 결혼식 사진 진짜 완전 대충 찍었어. 그러니까 우리 너무 대충 찍었잖아. 서로 찍기 싫어가지고 빨리 찍어주세요 막 이러고. 그때 근데 우리 엄청 많이 찍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찍은 것 같아. 우리 2000장 찍었나? 그래서 저희 그거 사진 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충 찍으니까 다 사진마다 표정이 안 예쁜 거야. 다 막 똥 씹은 표정 돼 있고 막 어색하게 막 이몽규 그 어색하게 웃는 거 막 계속 표정이 이래. 그래가지고 그냥 아 저희 안 살게요 이러고. 우리한테 사람이 어딨냐? 그렇게 찍어갖고. 전화 좀 할게요. 김현서요? 어? 우리 유니폼인데. 와, 나 치마도 처음 본 거 같은데? 유니폼 왜? 아, 한번 오랜만에 감겨봐라. 흰머리 싫어요? 두피 마사지도 제대로 하고. 아, 싫어. 미온스러워 해주세요. 왜 말해요, 눈? 제가 보기 싫어서요. 와, 자기 턱 진짜 들었다. 오늘 혹시 수염도 깎으시나요? 네. 하하하하하. 야, 너 머리 빨갛게 또 했냐? 또 했어, 머리? 나 빨갛게. 오늘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당장 말해야지. 왜, 이거는? 머리 순순 좀 어때? 없는데? 나 다른 미용실 가겠어. 아니야, 근데 진짜 혼일 없어. 아니야, 난 알아. 여기가. 난 알아. 관리해야겠다. 아니야, 관리로는 안 돼. 이제 심어야 돼. 아, 거기 탈모래. 아니, 너 센스가 없니? 아니, 너 탈모 인수님 안 받아봤어? 아니, 그런 곳은 원래 되게. 아, 조용히 해.
아니 손님에 따라 약간 좀 부드럽게 하거나 좀 아니 좀 하드하게 하거나 이런 거 좀 나뉘어야지. 어떻게 무조건 강의 무조건 잘못 배웠어. 어? 다시 배워 다시. 어? 네가 못 배운 거 아니야 네가. 나가세요. 죄송합니다. 형도 머리 언제 감았어요? 어제 저녁에. 야 근데 홍준은 두피 냄새 심하지 않냐? 어. 두피 냄새가 심하다고? 나 근데 원래 머리 기름져서 그래. 아니 자기 그 두피에서 냄새 많이 나. 무슨 냄새? 두피 냄새 머리. 약간 그거 비디 깨끗이 닦나? 아. 닦는데? 안 닦잖아 방금 고민하고 얘기했잖아. 아닌데? 절대 안 닦아 절대 안 닦아. 살면서 안 닦아봤을걸? 아 진짜 어이없네. 기름 상태에서 물론 좋을 것 같고 뒤에는 조금 깔끔하게 매직은 하면 안 되죠? 네. 아, 야, 넌 뒤에서 왜 훈수도. 와, 나 와우밖에 안 했는데 이게 훈수가 된다고? 어, 자기 이상한 거 해보라고 하면 안 돼? 아니. 아까 저 원장님 머리 다현이가 자른 거예요. 봤어? 우리 원장님 머리 봤어? 내가 또 다현이가 자른 거예요.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한 번만? 아니, 오케이. 사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어때? 같은데? 아니야! 간지러운데? 아 무슨 소리야. 아 잠깐만! 여기 쑥 들어온 거 같은데? 아니야 지금 찍고 있어. 아니야? 그냥 자신있게 그냥. 오빠 지금 되게 자신있게 왔는데. 어. 아니 그냥 내 머리니까 편하지 않냐? 맞아 맞아. 정말이야. 야라라. 앞머리 기장 안 맞는 부분만 좀 볼게요. 네. 약간 바가지 머리 느낌. 아 그렇게 자를까요? 예, 예. 그럼 일자로 자를게요. 예예. 예. 데이터 진짜 좋아한다 이거. 말아 보이려. 무슨 말 생각했어요? 라인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 원래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엄청 시간을 많이 쓰겠죠? 아 불똥 기분인가? 기다려봐. 이따 어디 갔어? 지금 당황했어. 내가 숙제 시켰거든? 아니 내가 요구사항을 얘기했거든? 일단 나중에 빨간색으로 빠지면 안 되고 어. 너무 검게 돼도 안 되고 어.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해보라 그랬더니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자꾸 선생님한테 물어보겠대. 어, 네가 해보라고 이랬더니 지금 알아보러 갔어. 손다운을 얼마큼 하시고 싶으세요? 나중에 제가 변덕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 가능한 정도. 아 가능한 정도. 아, 안 돼요? 응, 나 그럼 갈게요. 근데 손님 레벨 이어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기다려보세요. 아, 어, 그냥 들으세요? 열정태로 해야겠다. 안 돼, 기분 나빠. 빠졌을 때 무슨 색인지 보여주세요. 어, 그거. 빠졌을 때 무슨 색인지 보여주세요. 그걸 나한테 물어보세요. 애들이. 너희 손님이야. 야, 보여주면 되잖아. 초코브라운. 초코브라운이 어떤지. 아 초코브라운 알았어요. 이단은 근데 믿겨도 후회 안 해? 염색도 못하면 어? 손님을 어떻게 받아? 그건 맞지. 우리 개. 아 그렇게 빠진다고요? 네. 이렇게 나오게 해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빠질 때 색깔을 보여주는 거잖아. 이렇게 안 나오게 일단은 최대한 매트한 걸 넣어서 해드린다. 최대한 매트한 걸 넣어드려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왜 연습을 하라고 상담 연습 같은 거. 맞아요. 내가 한번 상담 연습 해줄까? 다행히 오늘 끝나고 뭐예요? 아니 그만 괴롭히래. 이대한이 제 머리 녹였는데 저는 봐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몇 달 동안 빡빡이로 다녔는데. 오, 야 전문가 같아. 전문가 같아. 아 진짜? 거봐 자신감을 가지라니까. 이따 그럴 것 같아. 제가 처음 손님 받아서야. 이럴 것 같아. 이따가 나 앞머리 커트도 네가 해봐. 어. 왜 못하겠어? 아니. 아 다음 다음은. 난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많이 뿌려주세요. 그래 나는 왜 저거 안 뿌려줬어? 와 이다연. 어쩐지 두피가 바랬더라. 나한테 안 발랐다 다연? 넌 큰일 났었어 진짜. 이거 띠 이다연? 아 멋있어. 지금 손님 그거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여기서 좀. 응? 스님한테 좋은 걸로 해줘. 네 예. 어, 알았어. 해볼게. 오케이. 어. 자신감을 갖고
가자. 다현 씨, 일로 오세요. 오늘 그 또 머리 했잖아요. 네네. 소감 어때요? 힘들었어요. 네? 아, 뿌듯해요, 뿌듯해요. 선생님 다 해주는데. 영수증 버려드릴까요? 직접. 네. 여러분들 부천 중동 헤어살롱 고쿠. 네. 선생님만 잘 듣고. 예. 선생님 진짜 술 얘 좀 많이 마신다 싶으면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네가 술 먹을 짬이야 이러면서. 아니 저한테 맨날 술 먹자고 하는데. 와. 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일단 용돈 주고 갈까? 아! 아! 들렸어? 와, 그게 들렸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으로 해봐. 난 이게 난데? 그럼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해주세요. 이제 딴 데서 말하면 맞아요? 네. 자, 여러분들, 저희 오늘 이렇게 또 데이트하고 영상도 이렇게 찍었는데요. 그 수염 미니까 이렇게 또 살 빠진 게 또 티가 나가지고. 어,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답게 사람 냄새 나는 방송 찍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